3D 도형을 합치고 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왼쪽에서 3D 도형을 작업 평면에 가져오는 건 굉장히 쉽죠. 클릭해서 가져오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도형의 색깔들이 입혀져 있잖아요. 이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도형 색깔은요, 여기 보면 보기 메뉴에 여기 색칠하기 메뉴가 있거든요. 도형 선택하고 색칠하기 누르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색깔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네, 3D 프린팅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 화면에서 고르는 색깔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록달록 예쁘게 보이고 싶으면 색깔을 바꾸는 게 재밌겠죠? 자, 이제 여기 편집에서의 합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합치기. 일단 합치기를 클릭을 하면요, 네, 2차원 또는 3차원 도형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합치기를 그냥 합칠 도형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클릭하고 적용을 눌러주면 됩니다. 합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졌습니다. 도형의 합치기는 꼭 도형이 붙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합치기 누르고요. 제가 여기 네모, 동그라미, 네모 눌러볼게요. 자, 역시나 합쳐졌죠? 이제 하나로 움직이죠. 합치기입니다. 합치기. 여기 도구에 보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합치기와 그룹이 조금 다른 메뉴인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냥 클릭하고 그룹할 도형들을 순차적으로 클릭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룹도 클릭 적용 하면 이렇게 하나에 꼭 붙어 있지 않아도 하나의 도형으로 움직이죠. 근데 이 합치기와 앞에서 했던 합치기와 지금 그룹은 좀 다른데요. 일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통일되지 않고요. 이 그룹은 다시 그룹 해제를 통해서 이 도형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치기는 한번 합쳐버리면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네, 풀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풀 수 있는 그룹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제가 이 박스와 원기 등을 합쳤잖아요. 자, 왼쪽은 그룹으로 했고요, 여기는 합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같은데 사실 다른 건 뭐냐면요, 보면 이 상자와 원기둥이 합쳐지면서 여기 모서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그룹에서는 이 모서리가 따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치기를 통해서 만든 도형에서는 여기 모서리가 인식이 되는데요. 다음 편에서 좀 설명할 기능이지만 좀 미리 해보자면, 이제 목깎이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기능인데요.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필렛 같이 모서리를 둥글게 할 때 지금 합치기를 통해서 만든 두 도형에서는 이 네모와 원기둥에 있는 여기 면이 이렇게 모서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에서는 여기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합치기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이 두 도형을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치기와 그룹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면 합치기 역시도 같은 높이에 있는, 네, 한 평면에 있는 면들을 이제 하나로 합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치기를 통한 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이 아예 사라졌죠. 이렇게 면을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는데, 그룹 같은 도형에는 이 면 합치기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치기와 그룹은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빼기입니다. 빼기. 빼기나 교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일단 메뉴를 눌러보세요. 빼기를 누르면 남기고 싶은 도형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빼기 도형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빼기 누르고 네모를 누르고 원기둥 누르고 적용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네모가 남는 거고요. 먼저 클릭한 네모가 남는 거고 다시 한번 빼기 누르고 원기둥 누르고 네모 누르고 적용하면 네, 이번에는 여기 원기둥이 잘려서 남기죠. 자, 이게 빼기이고요. 교차 영역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는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클릭했을 때 여기 서로 겹쳐진 부분이 남는 게 교차 영역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여러 개의 도형이 겹쳐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남겨볼게요. 그러면 교차 영역 네, 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세 도형이 다 겹쳐져 있는 여기 조금 희한한 모양인데 자,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합치기와 빼기 교차 영역을 알아봤는데요. 합치기와 그룹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 잊지 말고요. 빼기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